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직을 고민을 할 때, 이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것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요즘 이제 고객사들한테 만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제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제 한 후배가 와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저도 이제 모이킹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이킹 그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가끔씩 회의를 갔다 오는데, 이때 이제 고객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분명히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가면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포함이 되고 이슈입니다. 이것들 이제 보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면 좋은지. 물론 이제 고객사분들이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 이슈되고 있는 그런 뭐 챗GPT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또이 담당자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모이킹 컨설팅을 하면서 모두 다 알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교육 때 했던 것들, 경험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줍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개발자들하고 운영자들하고 이제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된 보안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특히 모이킹이나 이제 보안 관제 그거보다 만약 보안 담당자 말고는 대기업이나 그다음 금융권이나 그쪽으로 준비한다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프라이빗하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오픈시프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들을 내부적으로 프라이빗하게 클라우드 환경들을 구성을 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뭐 퍼블릭뿐만 아니고 VMware 같은 vSphere나 그런 환경들은 이전부터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VMware 환경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개인 PC 같은 그런 운영이나 아무튼 윈도우즈 가상 환경들을 구성할 때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들 예전부터 운영을 할때이 VMware 환경 쪽에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맘블리 이슈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퍼블릭 쪽으로 좀더더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것은 예전에 했던 온프리미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퍼블릭한 환경들, 클라우드 같은 경우들, 한마디로 이제 고민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뭔가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현재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AWS, 뭐 Azure, GCP 환경들인데, 대부분 이제 AWS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윈도우즈 개인 PC까지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들 만약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Azure 환경들을 요즘 많이 고려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Azure 환경으로도 완전히 전환을 하지는 못하고, 말 그대로 이전에 했던 VMware, vSphere 환경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조금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증가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챗GPT나 이런 GPT 환경들을 이제 보안 쪽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이제 보안 솔루션을 이미 GPT 환경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해외 벤더사 같은 경우는 점점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zure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아시다시피 MS 쪽에서 이제 GPT 환경들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더 이제 또 전환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교육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문의들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보안 쪽, 아니 그 교육 쪽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 보안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안 담당자들이 보통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이런 강의들 혹시 있냐,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좀 컨텐츠들을 준비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 문의들을 보면은, 야, 지금 현재 벌써 GPT에 관련된, 챗GPT 특히 그런 이슈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이미 챗GPT하고 관련된 보안 이슈들, 일단 GPT를 이제 보안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이 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리서치에 대한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무튼 뭐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준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와 관련된 강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플러스 항상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회의할 때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빗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전에 VM웨어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을 좀더 가상화를 다룰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주 크게 어려움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인프라 구성 같은 경우는 어려움들이 없다. 여러분들이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가상화 환경 같은 경우는 VM웨어 환경이나 버추얼박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픈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쪽으로 넘어가면서 AWS나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똑같이 구성하면 좋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마 순서가 될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들으면은 사실 요 부분은 좀 많이 넘어가요. 예전에 있던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아니고 바로 AWS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강의를 하는데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자꾸 하길래 저는 이제 아니다. 이 우선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넘어가야만이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쿠버네티스나 이제 도커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환경 같은 경우도 벌써 저희 쪽에 들어온 지가 상당히 이제 기간들이 많이 됐죠.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만든 것이 약한 3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추진했는데, 한창 그때 막 문의가 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이다, 이제. 한마디로 도입된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꼭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뭔가 이제 대용량의 그런 인프라 환경들, 굉장히 많은 서버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곳에서 이제 좀더더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좀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오히려 쿠버네티스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도커 컨테이너에서 그냥 하나씩 운영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또 이제 좀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도입하시고 있지는 않은데 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런 최신 트렌드를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예전에 했던 대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좀 전환을 하면 어떠냐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하고 운영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이전에 잘 이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 완전히 가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운영들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적인 이슈들이 그 안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전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은 좀 어렵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 제어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쿠버네티스 환경이든 AWS 환경이든 리소스 같은 경우나 그런 보안 정책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발생하는 그런 로그 저장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접근 제어 부분들이 이 보안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이게 뭔 말인지 싶기도 하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실습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인프라들에 관련된, 이게 가상화 뭐 관련된 인프라 아키텍처 같은 경우나 아니면 AWS나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했을 때 대체 어디에 위치에 이런 것들, 리소스들이 이제 들어가고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들이 들어가는지 요것들을 하나씩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실습들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운 좋게 나중에 합격을 하더라도 직접 요것들을 이제 운영을 한다거나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운영자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때 내가 보안에 대해서 이슈들을 끄집어내려면은 그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개발자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교육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개발자분들 직접적으로 그린 아키텍처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운영자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들, 특히 그쪽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분들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저 안에서 이제 보안적인 이슈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나중에 실제 이게 서비스들을 올라오면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보안 담당자의 그런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그 안에서 이해는 할 정도로, 분석은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안 담당자를 많이 뽑는 겁니다.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면접을 할때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에 대해서 해봤냐?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기존에 했던 뭐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고 그런 경력들이 쌓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만약 이해를 못한다 아니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면접이 기회가 많이 사라진다. 취업할 기회들이 이제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학생분들 지금 현재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그런 가상화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AWS 환경이든 Azure 환경이든 특히 AWS부터 공부를 많이 하죠. 왜냐면 거기 이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Azure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책이든 뭐든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GPT가 좀 이슈가 되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그내 보통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국내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의 것들은 NH 클라우드 그러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가 다 다르잖아요. 만드는 방식들이요.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를 만약 처음에 공부를 한다면은 AWS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에서 이제 보안관제 입장에서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보안 장비나 그런 것들을 AWS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이웨킹뿐만 아니고 보안관제를 가시던 보안 담당자를 가시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부들은 꼭 해주셔야 한다. 이제는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모이웨킹 할때 이제 웹이나 어떤 모바일이나 이쪽으로만 어느 정도 하더라도 신입으로서 취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제가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또 면접 때 경쟁에서 밀려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적으로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은 책들, 이전에도 몇번 이제 소개를 했고 했지만은 좀 바뀌었습니다.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좀 추천을 합니다. AWS로 시작하는 인프라 구축의 정석기인데 저도 교육할 때좀 많이 사용하는 책인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WS를 시작을 할때 내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물론 요 인프라들을 구축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접근제어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시면 아니면 이제 서브넷 같은 경우나 가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VM 같은 거, 버추얼 박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거에 대한 연장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습이다. 직접 아키텍처를 그려가면서 만들어보고 통신 여부까지 되는 것을 좀 하시면 좋겠다. 비용 때문에 좀 부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교육할 때 해보면은 얼마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빠르게 리소스를 만들고 지우고 하면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필요하겠지만은 보통 한 달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리소스 정리 잘 하시면은 공부 충분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것까지 공부하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요. 하지만은 잠깐 사용한다면은 이 정도 비용이면 된다. 그다음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책은 이제 클라우드 X 보안 실무 가이드라고 저는 요 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좀 요약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좋다. 좋다. 그리고 다른 AWS에 관련된 뭐 VPC만 다룬 책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우선 고려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들은 꼭그 면접 때 필요한 정도 수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WS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같은 경우는 SK 실더스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사실 요거 자체가 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은 요거는 정말로 이제 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요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다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요것들을 구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보안적으로 안전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지 이 책만 가지고 달달 외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면접 볼 때는 외워가지고 하면은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습을 해보시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로그 관리 같은 AW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실제 공격들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들이 로고들이 쌓이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곧 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시면서 이걸 가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 AWS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가이드는요, 솔직히 요거 빼고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에서는 CIS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것과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또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길어요. 예, 굉장히 긴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후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인프론 쪽에 있죠. 금융권하고 대기업 클라우드 보안 이해라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vSphere 환경에서 구축하는 방법들, AWS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환경, 우선 AWS에서부터 보고 그다음에 여기 쿠버네티스를 보시면은 더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슈되고 있는 MS 애저까지 이렇게 네 개를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회의도 하면서 했던 경험들 좀 이것들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방향을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